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 정부의 국정운영 목표인 혁신성장 키워드에 맞춰서 이 한국경제TV가 연초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석지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바이오마카 기반한 암조기진단 기업인 지노빅트릭의 안성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제 옆에 안 대표님 오셨는데요. 안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이렇게 인사부터 좀 하시죠. 네. 네. 안녕하십니까? 지노빅트릭 대표를 맡고 있는 안성환입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려주신 위원님 또 한국 경제TV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네. 아직은 상장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일반 그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지노빅트릭 기업에 대해서 좀 생소하신 분이 많을 텐데요. 네, 기업 소개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지노빅트리는 체외 진단 회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8년 정도 2000년 말에 창업을 해서 한 가지 방향을 암을 조기에 진단해야 된다는 미션을 가지고 지속적인 그러한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세 가지 정도의 암, 즉 대장암과 방광암, 폐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대장암 조기 진단은 허가를 득하여 내년부터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지금 이제 모두에 제가 네. 이렇게 기업을 소개하면서 바이오마카에 기반하는데 그 바이오마카 많이 이제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 그게 뭔지 좀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한테 좀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이오마카는 말 그대로 생물학적인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암에 대한 바이오마카는 네네. 특정 암을 지칭해 줄 수 있는 정상과 비정상, 즉 암을 구분해낼 수 있는 네네. 생물학적 지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암의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중에서 저희들은 DNA상에서 문제가 생기는 후성유전학적인 변화된 상태, 즉 후성유전학적인 바이오마커, DNA 메틸레이션을 그 암 지표로 선정을 해서 찾아나가고 근거를 기반으로 암 조기 진단 기술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회사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장암이라든가 방광암이라든가 폐암 이렇게 해서 암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분께서. 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어떤 저는 이제 이쪽 분야에 모르기 때문에 네, 예. 대표님께서 좀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노빅트릭이 어떤 분야에 이게 특화됐길래? 일상생활에 이렇게 빈도수가 높은 이런 쪽에 굉장히 조기 진단해서 이미 상장되기 이전서부터 아주 업계에 그 각광을 받고 있는 이런 네.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창업은 2000년 말에 했습니다. 네네. 약 한 18년 동안 한 가지 일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새로운 시장에 필요한 진단 기술을 개발한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혁신이라는 단어와 부합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네. 아무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저희들이 새롭게 만들어서 네네. 환자들 또는 환자 곁에 있던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일을 해보고자 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는 암 조기 진단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많은 암들이 늦게 발견됩니다. 암을 진단한다는 것은 아직까지는 암을 확진을 하고 암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하는 걸 암 진단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암이 되기 전 건강한 사람들의 대상으로 암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조치 또는 치료를 받게 함에 따라서 삶의 건강한 삶의 질을 개선시키고 또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총 의료비 지출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규모, 즉 진단 대상 규모가 지금까지 해왔던 암 환자 수하고 확연히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이니까 대부분 나라의 약 35% 또는 40% 정도가 이런 암 진단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규모 면에서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런 방대한 거대한 시장이 될 수가 있고 여기서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상용화 성공한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삶의 질 개선,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개선 또
총 의료비 지출 완화, 결과론적으로 국가 경쟁력 제고를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해당 분야의 고용 창출도 원활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기 진단이기 때문에 지노미틀이 지금 화제를 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좀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조기 진단이라는 시장은 말 그대로 설명드린 대로 네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 서비스 시장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조기 진단 서비스를 받아보지 그렇죠. 못했던 네네. 새로운 시장입니다. 그 이유는 과학 정보 지식 축적이라든지 관련된 기술 개발이 제대로 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유전체, 즉 인간의 유전자 전체를 해석을 해내고 실험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도래됨에 따라서 분석할 수 있는 기술들이 속속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저희 회사도 분석 툴로 사용될 수 있는 유전체 수준에서 분석할 수 있는 DNA 마이크로레이 또는 NGS 같은 기술들을 원활히 다룰 수 있는 노하우가 있고 실제 20년 전에 DNA 칩, DNA 마이크로레이를 직접 제작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네네. 상대적으로 차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좀 더 원활히 할 수 있었다 봐집니다. 네, 제가 이 혁신성장 코리아가 지금 이제 44번째 진행하는데요. 네.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안 대표님과 대담을 제 스스로 보고 있거든요. 아마 그렇습니까? 시청자분도.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오늘 지노미트리 그다음에 안 대표님을 모시게 된 배경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의료비도 대폭 삭감할 수 있고 생존도 대폭 높일 수 있는 맞습니다. 그 지노미팅만의 어떤 독특한 기술 네. 또 그런 기술 같은 거 네. 이런 걸 좀 혹시나 좀 이렇게 시청자분한테 어떤 네. 원리인지 그런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술 네네. 또는 우리 제품의 특징 이것들은 말씀드린 대로 특정 바이오마크, 즉 특정 암을 지칭해 줄 수 있는 바이오마크를 사용해서 특정 암을 조기에 식별해내는 그런 기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기 위해서는 각종 암을 특징적으로 지칭해 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새롭게 찾아야 되는데 네네. 저희들이 운 좋게도 초창기부터 암을 지칭해 줄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전체 수준에서 찾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디스커버리 툴 또는 발굴할 수 있는 엔진이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엔진을 사용해서 네네. 고기를 잡을 때 한 개씩 잡는 게 아니라 네네. 큰 거물로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발굴 기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바이오마크에 해당되는 캔디데이트를 후보군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이 있었고요. 네네네. 실제 그러한 바이오마크를 찾은 다음에 암을 조기에 진단한다는 것은 우리 인체에서 흘러나오는 체액, 대변, 소변, 뭐 객담 조금 나아가서는 혈액 등을 네네. 사용해서 그 속에 존재하고 있는 바이오마커를 식별하거나 측정함에 따라서 특정 암이 위험도가 높은 사람을 식별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바이오마커를 잘 찾아낼 수 있고 또 체액 속에서 존재하는 바이오마커를 잘 측정할 수 있는 기술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같이 개발 완성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차별적으로 좀 경쟁력 우위에 놓여있는 혁신적인 조기 진단 기술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네. 그 안 대표님 굉장히 바쁘실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지노믹 트릭이 그냥 전화로 폭주할 것 같은데요. 네. 얼만큼 이렇게 대중성을 갖고 있는지 내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노믹 트릭의 제품을 할 때는 그 수용할 네. 수가 있는지 지금 그런 것도 좀 굉장히 관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기술은 개발하고 현재 저희들의 한국 식약처로부터 3등급 대장암 보조 진단 기술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네네. 말은 시판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여러 번 누차 말씀드렸지만 현재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검진 프로그램은 아직도 제대로 이러한 진단 기술로 수행을 하지 못한 관계로 네네. 검진 센터 자체가 완성이 잘 안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택한 방법은
중앙 집중식 검진센터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네네. 지난 6개월 동안 검진센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검진을 할 수 있는 지노메딕 자체적으로 네. 완성한 검진센터를 만들고 반자동화 정도의 규모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1년에 약 17만 케이스 정도를 환자를 검진을 해낼 수 있는 1차 검진센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거를 원 유닛 있다고 지칭하고 네. 향후 늘어나는 건수에 따라서는 2 유닛, 3 유닛 이렇게 늘려가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주변에 있잖아요. 네. 이 동료 그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지노미트릭의 안 대표님이 이렇게 구상하고 있는 조기 진단 암 프로그램 이걸 좀 이렇게 논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되면 저는 뭐 이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네. 노벨 뭐 의학상이라든가 이런 게 보금될 수 있다. 그만큼 국민 경제 네. 또 세계 경제 국민들한테 네. 이렇게 아주 기여도가 높을 거다 이런 네.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네. 혹시 논문을 이렇게 구상해서 네. 이렇게 해서 좀 주요 의료지라든가 이런 데 많이 개재하지 않습니까?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그 혁신적인 체외 분자 진단 기술을 개발한다 이 네. 단어 밑에는 여러 가지 선행적인 연구 개발을 하고 네. 그 연구된 결과물 자체를 특허를 먼저 내고 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해당 교수님들이나 저희 자체적인 연구팀이 네. 피어 리뷰 저널, 즉 그 국제 저널에 꼭 발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예, 컨퍼런스에 네. 포스트도 발표도 하고 피어 리뷰 저널에 발표해줌에 따라서 그게 굉장히 좋은 홍보 수단, 마케팅 신뢰. 수단의 네. 신뢰 근거가 네. 됩니다. 네. 그래서 각 나라에서 피어 리뷰 저널에 좋은 저널에 발표되는 것 자체를 좋은 근거를 쌓는 새로운 지름길이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일을 차곡차곡 해왔고 대장암 관련돼서는 이미 세 편의 피어 리뷰 저널이 발표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특허를 내고 글로벌 특허를 출원하고 그께는 모든 나라에 등록이 다 되었습니다. 네, 특허 네. 부분도 문제가 없는데요. 다행스러운 것은 다른 나라의 경쟁사들이 저희 마크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들도 논문을 같이 내주니까 아마 객관성을 점점 높이는 그런 계기가 지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훌륭한 그 이렇게 기업체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여기에 관련된 인재들도 네. 뭐 해 유수한 뭐 대학이라든가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채워지는 게 아니냐 하는데 네. 네.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지역의 그 학생의 인재라든가 지역에서 뭐 이렇게 좀 하는 사람을 이렇게 교수님께서 또 대표님께서 길러서 이 표현이 적당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길러서 전문가로 만드는 네. 그래서 지역 사회의 실업 문제라든가 뭔가 또 지역에 있는 이런 학생들의 그 취업 문제라든가 이런 쪽을 좀 해결하는 이런 쪽으로 그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아하. 그거 좀 얘기하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의 그 현 정부가 고용 문제라든가 이런 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아마 어떻게 보면 모델이 될 수 있는 부분,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목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사는 현재 위치하고 있는 게 대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네, 네. 거기 간 이유는 제가 창업을 하겠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당시 바이오 클러스터, 민간주도로 형성됐던 바이오 클러스터가 15개 회사가 한 곳에 집적되어 있었는데 네네. 그 전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 되는 분이 제가 있는 미국에 직접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동네에 와서 창업에 동참해주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아. 굉장히 운 좋게도 지금 현재 저희 회사의 시니어들, 즉 부장급 이상, 이사들급들, 부사장님들 이런 분들이 그때 같이 창업에 동참해주죠. 분들이 여전히 같이 있습니다. 네. 18년 정도를 같이 이렇게 회사를 운영해가고 작은 배에서 점점 커지는 배를 타고 먼 거리를 항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실제 일은 머리뿐만 아니라 또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자연스럽게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나아졌는데 사실은 대전에 있는 괜찮은 대학교 출신들조차도 대부분 서울로 올라와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많은 그 고용하는 데 있어서 별로 용이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택했던 방법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회사에 기꺼이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같이
상호 학습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개선시켜 나가고 소위 말하는 로얄티가 되겠죠. 네네. 그래서 신뢰를 주고 이 배를 타고 저 먼 곳에 도달했을 때에는 각자가 꿈꾸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상을 쟁취하고 또 경제적 베니핏도 함께 누릴 수 있는 믿음을 줌에 따라서 한 번 배에 올라탄 사람들이 계속 끝까지 가는 그런 사실은 결과를 좀 초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네네. 그런 부분들이 좀 원활히 돼서 지역에서도 회사에 이렇게 취직하려고 하는 학생들이 좀 많고 여러 가지 대학의 학생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CEO 특강이라든지 네네. 또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는 제 스스로가 기꺼이 가서 학생들과 소통하고 네네. 또 바이오 헬스케어 즉 보건의료 산업이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운동력의 일꾼들은 당신들이다. 학생 여러분이 곧 그 주체가 된다. 이런 소통을 잘 많이 해줌에 따라서 원활한 고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 그 기술이 뛰어나고 이제 시청자분도 이제 어느 정도 아셨으니까. 네. 그럼 이게 한국 기업에만 머물 것이냐. 네. 이런 측에서 네. 지금 세계가 하나이기 때문에 굳이 한국과 해외를 구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오히려 국내보다도 해외에서도 이렇게 러브콜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데요. 네. 그런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그 헬스케어, 즉 그 보건의료 산업 또는 네네. 보건의료 서비스 부분은 한 나라에 속한 게 아니고 글로벌한 문제입니다. 네네. 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선진국, OECD 국가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 자체가 대부분 두 자리 숫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17%, 그렇죠. 18% 육박하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국가 예산에 굉장히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꼭 해결해야 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질병, 특히 암은 조기에 찾자. 그래서 조기에 찾아서 그때 가용할 수 있는 적절한 치료를 하자. 그러면은 생존율도 높이고 네네. 말기에 들어갈 수 있는 치료비 경비도 훨씬 줄일 수 있다. 이게 자명한 사실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네네. 대부분 나라에서는 조기 진단에 투자를 많이 하고 정책적 입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네.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고 네네.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치료 중심의 사고를 가지고 있던 헬스케어 산업 자체가 네네. 조기 진단에 관심을 덜 가졌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은 네네. 지금까지도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저희들한테 저희 회사한테는 큰 기회로 다가올 수가 있겠죠. 차별적으로 먼저 좋은 제품을 내놓음에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개발해낼 때는 미국인들 또는 중국인들, 일본인들과도 차이가 없는 저희 제품 자체 성능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증명해냄에 따라서 네네. 해외에 가서도 그 나라에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부분 규제만 통과하고 나면은 바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형태로 갖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궁극적인 목적은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내년에 만약에 좋은 일이 있다 그러면은 미국에다가 독립적인 회사를 만들어서 미국에서 FDA 허가를 임상을 진행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그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로 저희들이 확장을 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중국 같은 데에서는 뭐 조인트 벤처를 만든다든지 유럽 같은 데서도 파트너 회사를 만나서 확장적인 그런 그 마케팅이나 홍보 영업을 해 나갈 수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네. 이렇게 대표님 자체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긍정적이고 네. 이렇게 해서 아주 소신 있고 네. 이렇게 하지만 사실 치료 중심에서 조기 진단 쪽 어떻게 보면 선각자 역할을 하고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그만큼 우리에서 보면 정책적으로 보면 소홀이 되는 이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업을 읽어오시면서 그 과정에서 초기에 들어가는 자금 문제라든가 네. 이런 문제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이 이제 바이오 업종들의 하나에 보면 그런 고비를 넘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네. 이렇게 성공을 하느냐 아느냐 이게 되는데요. 그동안 그 자금은 어떻게 조달되는지 또 지금까지 이렇게 굉장히 긴 기간 동안에 네. 이 소신 있게 이 기업을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여러 가지 위기 국면이 있었을 때로 생각하는데 네. 그런 걸 좀 어떻게 극복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창업가로서 첫 발을 디딜 때 나이가 40이었습니다. 예, 불혹의 나이에 시작했는데요. 네네. 그때는 생각이나 도전 정신만 있었지 비즈니스를 운영해 나가는 경업 자체가 일천했기 때문에 네네. 창업하고 그 다음에 바로 재정 문제에 봉착했었습니다. 그래서 또 더 설상가상으로 벤처품이 그 당시에 꺼져버려가지고 네네. 투자를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었는데 미국의 911 무인 사태가 터지면서 모든 게 투자가 스탑되었다가서 저희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굉장히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금은 그게 전화위복이 됐는데요. 그렇게 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빨리 매출을 올릴 수 있는 환경, 저희 역량을 갖추는 게 좋겠다. 내부적인 판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한 준비를 하는가 동시에 마침 그때도 이제 정부에서 또는 그 지방 정부에서 신용 보증을 해주고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줘서 순간적인 불을 끄고 저희들이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구상을 하고 실행을 옮길 수 있는 그런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DNA 칩, 즉 마이크로레이를 제작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고 네네. 그걸 토대로 연구개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우위에 놓여 있었고 그걸 통해서 일정 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있었죠. 네네. 그래서 꽤 매출도 그 당시에는 10억에서 15억 정도까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시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됐는데요. 항상 네. 거쳐가야 될 게 있습니다. 아, 이 혁신성장 코리아 지금까지 네. 네. 이뤄진 모든 과정이 혁신이지만 네.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혁신성장이 뭔지 좀 요거 네. 같이 갖춰가야 되거든요. 이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헬스케어, 저희들이 속해 있는 부분은 헬스케어 산업, 그중에서도 헬스케어 진단에 관련된 산업인데요. 네네.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용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헬스케어 산업은 기존 산업하고 좀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기존 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만끽하게 해주고 또는 그 편리함을 극대화해주는 쪽으로 목표를 부여하고 있다 봐지는데요. 반면 헬스케어는 좀 다르죠. 우리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삶의 질 유지에 중점이 되어 있다고 봐집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산업과 헬스케어 산업에서는 관련되어 있는 스테이크홀더 자체가 다릅니다. 네. 기존 산업은 생산해서 바로 소비자한테 팔 수 있지만은 이쪽 산업은 헬스케어 산업은 개발 주체자가 만드는 기술이나 산물을 의료 커뮤니티가 환자나 건강을 위한 사람들한테 의료 서비스로 제공하는 산업이라고 나눌 수 있죠. 네. 네. 그래서 헬스케어 하면은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과 헬스케어 서비스를 원활하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기술과 산물을 혁신적으로 만들어내는 헬스케어 산업으로 나눠진다고 봐집니다.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이오 헬스케어 하면은 과학을 기반으로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학은 다들 결과보다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헬스케어는 반대라고 봐집니다. 혁신에 기여되는 원인은 결과에서 나온다고 봐집니다. 수단이 아무리 좋은 혁신적인 수단이 될지라도 모두의 말씀드린 대로 헬스케어의 결과는 개인의 건강한 삶에 관련돼 있는 질 문제와 아주 중요한 지적하신 것 예. 같아요. 네네.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가 안고 있는 총 의료비 지출 문제, 예산 문제죠. 네. 이 부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결과가 초래를 못하면은 혁신이란 단어를 붙이기가 좀 주저해야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수단적인 혁신을 한다고 한들 결과론적으로 두 가지 목적을 도달하지 못하면은 혁신성이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혁신적인 활동, 즉 헬스케어 산업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되는 개인적 삶의 질, 건강한 삶의 질 유지와 어떻게 하든지 총 의료비 지출을 완화시키는 목적에 부합되는 일들을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하는 혁신 주체자들이 굉장히 많이 군집을 이루어서 상호 협력하고 파트너십을 맺고 좋은 바이오 헬스케어 클래스를 유지하는 군집 활동이 이루어 나갈 때 혁신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봐집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혁신 성장은 아주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각자 역할을 담당하고 서로 기술이나 결과물들을 이렇게 컨버전스가 이렇게 수렴되게 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또 창출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헬스케어 산업 자체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전시체제와 같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태도 자체를 한 나라를 산학연관 자체가 한 나라 자체를 한 우산으로 봐줘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각 나라가 결국은 경쟁을 하는 체제고 진입장벽을 점점 쌓아가는 그러한 산업이라고 봐집니다. 눈에 안 보이는 진입장벽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경쟁이 있는 관계에서 우리나라에는 한 우산으로 보고 대처를 해나가야 되고 두 가지 목적, 헬스케어 서비스 산업은 모든 나라가 보편적 복지, 네. 보장성 강화 쪽으로 수렴될 수밖에 없다고 봐집니다. 네. 문제는 버젯이지 않습니까? 네. 네. 버젯은 자체는 또 문제는 개인들한테 전달해 줄 수 있는 서비스의 양질의 서비스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네네. 부분들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인 기술과 산물이 필요하고 그 혁신 주체자들하고 그 산물을 부합된 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주체자들한테는 충분한 가치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가치가 내재된 저희 같은 진단, 가치가 내재된 치료제 이러한 부분들에는 비용에 대해서 충분한 가치를 지불해 주야만이 도전과 활동이 계속적으로 지속된다고 봐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충족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생산해 있는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는 회사들이 많이 생기면 결국은 우리나라 전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경제력, 현재 가지고 있는 세계 위상을 헬스케어 산업에서도 유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봐집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많이 공부했습니다. 시간이 네. 굉장히 빨리 갔어요. 벌써 네. 굉장히 빨리 갔는데요. 네. 그래도 빨리 가더라도 이렇게 시청자분이 그래도 아마 방송 시간이 지루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안 대표님의 개인적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기업 자체의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저희 지노믹트리 임직원 전체는 방향을 정한 게 말씀드린 대로 암을 조기에 진단하는 진단 기술을 개발하고 여러분들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진단 기술을 빨리 상용화해서 혁신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을 매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장암뿐만 아니라 향후 방광암 또 폐암 기타 다른 위암이나 간암 등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놓고 현장에서 진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미래는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좀 더 나은 건강 관련된 삶의 질을 유지하고 말씀드린 대로 크게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비용은 절감할 수 있는 일에 이르게 되고자 진흥치료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여러 가지 제가 많이 배웠고요. 네.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이렇게 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한국경제TV의 임직원을 대신해서 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바이오 산업과 같은 4차 산업, 이게 보면 인재 중요성이 중요하고 또 창의적 인재, 아주 그 국민의 보편적 관점에서 사회적 가치에 부여되는 기술과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기업일수록 각광을 받고 주가가 높게 형성되는 것을 월가에서 잘 보실 거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안 대표님과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시간 있을 때 드셔가지고 아마 인생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많은 이거 시사점을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이런 걸 좀 부탁드리면서 장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말씀 드리면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